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8일 금요일, 시간은 새벽 5시 30분입니다. 30분 전에 미국 시장 장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요즘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다우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어요. 0.62% 하락했습니다. 3,800, 823. 얼마 전에는 3만을 넘어서 작년 11월에 3만 5천까지 넘었다가 요즘 지속적으로 하락 조정을 받는 구간입니다. 나스닥은 3일 전에 나스닥과 S&P 500이 최고치를 달성했죠. 전 고점을 들고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가 이틀 정도 하락을 했다가 나스닥은 14,174가 최고점이었는데 14,800도 넘었었어요. 14,200도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14,161 최고점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로 하락을 했지만 0.87%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100은 사상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3일 전에 S&P 500과 나스닥 100이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간 하락 후에 나스닥 100만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14,163이에요. 오히려 나스닥 100이 나스닥보다 좀 더 높은 지수로 마감했습니다. 14,161이고 14,163입니다. S&P 500은 아직도 4,221, 4,200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0.04% 아주 적게 하락했어요. 올랐다가 막판에 하락했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스닥도 최고점을 뚫기 직전에 막판에 하락을 하고 S&P 500도 하락을 해서 S&P 500은 0.04, 나스닥은 플러스 0.87% 기술주가 아주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QQQ, 나스닥 100을 같이 지수 동향을 하는 QQQ가 1.27% 상승했어요. 나스닥 100이 1.29 상승했고 QQQ가 비슷하게 1.27% 상승했습니다. S&P 500이 0.04% 하락을 했으니 SPY는 똑같이 0.03%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기술주 중에서도 팡플러스 종목들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2% 이상까지 상승을 했다가 1.9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OXX,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96%, 약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SOXX가 1.08% 상승하고 또 새로 시작했죠. 소개를 해드렸죠. SOXQ 이것은 0.95% 상승을 했습니다. 똑같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을 합니다. SOX를. 그래서 이름 또한 티커도 SOXX, SOXQ, SOXX는 딱 20년이 된 아주 오래 묵은 그러한 ETF지만 SOXQ는 이제 5거래일째 완전 신생입니다. 그래서 가격 또한 주당 가격이 SOXQ는 25달러예요. SOXX는 438달러. 약 17배 차이 납니다. 계산을 해보니 438달러 대 25달러, 약 17분의 1 가격이니까 주당 가격이 좀 싸니까 어차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ETF는 어떤 종목이든 다 비슷해요. 패시브는 다 비슷하게 지수를 따라가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하든 관계없습니다. 방 플러스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5%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4.76%. 또 페이팔도 팡플 주식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페이팔은 미국 테크 탑10에 들어가 있습니다. 3.46% 상승을 했어요. 아마존도 2% 이상 오르고 또 전기차 주에 중국의 테슬라, 니오가 요즘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5.18% 상승을 했어요. 테슬라도 1.94% 상승했어요. 616달러, 600달러 넘어선 상태입니다. 또 2차전지주 있죠? 미국의 LIT, 1.68%. 밑에 저점에서 LIT가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2차전지 미국에 있습니다. 또 중국의 니오도
밑에 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방플러스 주식들 보면 모두 플러스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모두 많이 마이너스였는데 오늘은 모두 플러스입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들 보면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러한 종목들은 0.02, 0.09 아주 미세하게 하락을 했지만 대부분은 상승을 했습니다. AMD가 가장 많이 상승했어요. 특히 CPU 쪽으로 인텔에 버금가죠. 요즘 5.54% 상승을 했습니다. 대만의 TSMC 1.33% 상승해서 $119. 아직은 최고점에 비하면 삼성전자처럼 아직 많이 하락한 상태예요. 아직 올라가려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대만의 TSMC도 아직 멀었습니다. 부지런히 올라가야 됩니다. 또 브로드컴이라고 있어요. 퀄컴과 함께 팹리스 대표적인 회사예요. 많이 올랐습니다. 1.12%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오르내리는 이 주가의 상황을 보면 그 회사의 기업의 펀더멘탈 기초는 아무 이상 없는데 성장성에도 별 변화가 없고 큰 문제가 없는데도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증시가 아주 변덕스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에 의한 주식시장의 가장 원초적인 생리입니다. 이번에 미국 증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를 했죠. 그거에 따라서 각종 지수별로 계속 엇갈린 모습을 매일매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023년에 첫 금리 인상에 나설 그러한 가능성을 어제 시사했어요. 주간 고용 지표를 보면 발표된 경제 지표가 악화된 것, 이것 또한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입니다. 미국 노동부 주간 단위로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다시 40만 명 넘었어요.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자꾸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이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20만 명대였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그 한창 때 작년 봄에는 600만, 700만 그랬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졌죠. 41만 2천 명. 전주 대비 무려 3만 7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6주 만에, 한 달 반 만에 악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40만 명을 넘어선 상태예요. 그러니 시장에 당연히 실망감이 오죠. 이런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아주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식들이 올라가니까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1.57%까지 올랐었는데 오늘 약 4% 가까이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대로 떨어져 있어요. 한편 금리 인상 예고에 글로벌 원자재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금값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GLD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가장 낫습니다. 대표적인 금 투자 ETF가 보면 오늘 3% 이상 폭락을 했어요. 165달러예요. 주당 ETF 가격이 작년 8월에는 190달러까지 갔던 ETF 종목이에요. 190달러?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은 3% 이상 폭락을 해서 165달러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보면 얼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등부터 쭉 보면 기술주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 이 종목들은 S&P 500에서도 순위가 최상위 순위에 올라가 있지만 나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상위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다우, S&P 500, 나스닥이 무엇인지 또 S&P 500에 다우의 30종목은 S&P 500에 다 포함되어 있고 또 나스닥과 또 S&P 500은 일부가 겹친다고 이미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도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또 모르는 상태로 질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애플부터 테슬라까지, 또 알리바바, 중국이죠. 또 타이완의 TSMC, 이거는 타이완이죠. 이런 순서예요. 또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이것이 또 9위이고, 이거 순위를 쭉 보면 또 10위가 비자, 11위가 JP 모건, 12위가 존슨 앤 존슨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오늘 전제 보면 500조가 좀안 돼요. 482조. 그래서 존슨 앤 존슨 자리에 삼성전자가 들어갑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그러면 세계 12위에 랭크되어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2% 되거든요. 삼성전자 때문에 2% 되지, 삼성전자 뺀다면 더 많이 하락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월마트, 디즈니, 유나이티드 헬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또 엔비디아, PNG, 홈디포, 또 페이팔, 또 미국 테크 탑10에 들어가 있죠.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 기술주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세계 시장, 세계 경제 흐름은 한동안 기술주가 계속 앞으로 리드를 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미국의 주가를 보면, 오늘 9시에 장이 열리게 되면, 특히 기술주들, 팡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가 있어요. 또 미국 테크 탑10이 있습니다. 또 나스닥 100이 사상 최고점 찍었죠? 그러면 국내 또 나스닥 100이 있습니다. S&P 500 ETF만 조금 0.03% 떨어졌으니까 국내에 S&P 500 추종을 하는 ETF만 힘을 모을 것이고, 그 외의 기술주들은 상승을 비슷하게 올라갈 것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침 브리핑 마칩니다. 감사합니다.